코우스는 프로이드가 가졌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심리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러한 관점, 이러한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 크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코우스의 이론과 임상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가 이러한 심리 경제적인 관점에서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우스는 우리의 정신이 어떤 커다란 자극이 있을 때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직은 형성되어 있는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자극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깨어지거나 분열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이것이 트라우마로 발전할 것인지 아닐까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극의 양만 가지고는 알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들이 이게 트라우마로 경험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한 자극이 있었던 시기, 특히 그 시기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 그 경험하는 사람이 이 처한 발달 단계,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정신 건강의 정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느냐 하는 것. 어떤 이 환경은 단순한 환경이라고 하기보다 어떤 양육 환경에 있었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엔 그 사람을 둘러싼 중요한 대상들이 어떤 대상이었는가를 포함하는 얘기죠. 그래서 심리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정서의 관리, 매니지먼트, 에펙트, 우리가 느끼는 여러 정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텐션이 있을 때이 텐션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죠. 그 정서의 관리나 긴장의 조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지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코우시 봤던 부분은 그 정서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무의식의 내용, 어떤 그 자극의 내용물이나 무의식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보다는 이때 그러니까 감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어떤 무의식 속에서 연유되는 어떤 감정이나 자극의 강도가 문제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강도나 이때의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인텐서티고 어떤 네이처냐 하는 부분이죠. 이때 경험하는 정서가 어떤 성질의 것인데 그 강도가 어떤 것인지. 그 무의식의 내용 자체는 보다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경험되느냐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심리 기구 예를 들어서 이고라고 한다면 이고의 강도가 아직은 충분히 외부에서 오는 자극, 특히 이 강렬한 정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이게 트라우마틱하게 어떤 외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의 강도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둔 것은 코우시 우리의 특히 프리에드퍼란 상황에
있는 환자들, 특히 자폐적인 환자들을 임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그래서 어떤 큰 경험, 자극, 외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실제 외상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닐지는 그 시점에 그 경험하는 사람의 심리 구조가, 심리 상태 구조가 어떤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코엇이 직접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미숙하고 취약한 자아는 과도하게 자극을 받게 되면 이런 경우에 외상을 입게 되는데 과도하게 자극을 받는 미숙하고 취약한 자아는 강렬한 생애 초기에 유아적 1차 사고 과정의 직면에서 초기에 많은 정서들이 차단되거나 억압하게 된다. 어떤 초기에 많은 정서들을 차단한 걸 억압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상은 항상 그런 경험을 하는 시기에 자아의 성숙도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자아의 강도가, 자아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 외상을 경험했느냐. 성숙도와 실제 경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외상을 객관적으로는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 외상으로 경험될 것인지 아니면 그 자아가 견뎌낼 만한 어떤 경험으로 잘 통과할 것인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그게 외상적인 경험이었느냐, 그리고 어떤 외상, 어느 정도의 외상이었느냐는 결국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임상에서 본다면 내담자의 보고를 통해서 알거나 또는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 안으로 몰입에 들어가서는 공감적인 관찰자를 통해서만 알수 있다. 그래서 실제 상처를 입은 그 본인이나 그분을 공감적으로 도와주는 상담자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자극의 상황,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것. 이 부분은 코우시 나중에 임상 이론으로 발달시킨 공감적 침잠, empathic immersion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대리적 성찰이라고 하는 vicarious introspection. 그래서 공감적 침잠과 대리적 성찰이라고 하는 어떤 임상 기법을 발전시키는데 이러한 심리 경제적 관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우스는 프로이드가 만들었던 지형학적 모델로 돌아가서 자기의 이론을 다시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견해에 의하면 외상의 경험, 어떤 트라우마의 경험은 전의식 속에 통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렬한 외상은 아직 취약한 이고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차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의식 속에 두어야 되는 것이 전의식 속으로 가져오기에는 너무 자극의 양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이고 자체가.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경험들을 무의식 안에 가둬두거나
차단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코우스는 불렀어요. 이걸 리프레션이라는 개념이죠. 리프레션을 감당할 수 없는 경험들이 무의식 속에서 전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이런 것을 이런 과정을 억압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은 코우시 봤던 부분은 무의식의 세계, 프로이드가 봤던 시스템 언컨셔스 쪽에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많은 양의 에너지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유아적 소망의 잔재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무의식 안에 있는 유아적 소망의 잔재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소망의 잔재물들은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압력을 외상이라 여기에 지금 억압되어 있는 이런 유아적 소망들은 즉각적인 충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아적 소망들이 무분별하게 아직 취약한 전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2차 과정 속에서 소화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차 과정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의식의 세계, The System Preconscious 쪽에서는 아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에너지만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과정에서는 적은 양의 에너지밖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어떤 에너지들은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소망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억압에서 차단돼서 무의식 속에서 본래의 어떤 1차적인 사고, 1차적인 과정, 1차적인 과정의 다른 얘기를 한다면 플레이스 오브 프린시플이죠.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그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무의식 속에 많은 양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심리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서 전의식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어떤 에너지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 너무 많은 자극이 한꺼번에 전의식 세계에 들어온다고 하면 전의식이 가지고 있는 아직 커패시티 자체가 전의식 속에서 이 마음이라는 기구가 이 전의식 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방어 시스템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의식 속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잠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우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설명들은 프로이드가 나중에 개발한 시스템 어떤 구조 이론, 스트럭처럴 띠어리로서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개념을 통한 설명으로 프로이드가 1920년대 이후에는 그런 이론 중심으로 자기의 학설들을 발전시켰는데 코우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이론 그 이전 단계 초기의 프로이드 이론이죠. 초기의 프로이드 이론 속에 토포그래피컬 띠어리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론인데 그거 자체도 1차 구조 이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의식과 의식과
그리고 무의식 체계, the system, unconscious system, preconscious system, unconscious system, unconscious system, preconscious system, conscious 이런 세 개의 영역으로 마음을 이해했던 거, 이걸 1차 어떤 구조 이론이라고 보기도 하죠. 어떤 학자들은 이건 그냥 지형학적 이론이고,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고 마음을 이해하는 이 이론을 그냥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초기의 지형학적 이론을 1차 구조 이론, 후기에 발달된 이론을 2차 구조 이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이론이 바뀌어 가면서 이고 사이칼라지 중심으로 프로이드 이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코우시 지금 오늘 설명 제가 들은 이 내용 속에 코우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초기에 1차 구조 이론이라고 할까요? 지형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자기 거기에서 심리 경제적 퍼스펙티브죠. 심리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인의 이론과 본인의 임상 경험을 연결하는 다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프로이트 이론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이론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아마 코우세 자기의 독창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